거건이! 거건이! 거건이다. 거건이! 아. 천천히. 어, 밑에 문이 열렸어, 씨. 야, 됐어. 야, 야. 아니, 네가 올리라고. 내가 올리라고. 올리라고. 네가 올리라지.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진 거 아니야. 아이고. 그렇지. 그대로. 이렇게 내려. 그래. 팩트와 매트로. 근데 그 집 맞죠? 네, 그 집 맞습니다. 뭐 시원한 거 없어? 맥주 같은 거? 자. 하이볼? 지금 당이 좀 떨어졌으니까. 아, 그래. 당 좀 섭취해야 돼, 지금. 아, 시원하다. 맛있어. 와, 뭐야? 이거 술이었어? 맛있어. 자, 이제 빨리 해야 할 걸 하자. 일단 가자, 그러면 일단. 뭐 하는 거야? 가자. 일단 김장해야 되고. 김장? 아, 너 목장 갑자기 김장을 해? 뭐야? 아, 창고가 있어? 와, 내가 근데 그 생각 못했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이게 배송이 1층에서 끝이구나.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무거운 걸... 어우야, 이거 이게 봐. 뭔데? 뭐지? 저거 뭘 조립해야 될 때 저런 건데? 야, 이렇게 무거운 걸 갖고 오면 어떡해. 와, 씨. 와, 형 뒤를 들어야지, 형. 형이 뒤를 들어야지. 얘네 만나면 맨날 그러지, 날라. 또 시작이야. 여기다 일단 깔아놔. 아, 뭐 이렇게 무거운 거 손. 이게 평상이야? 평상이구나. 아, 요즘에 목공에 관심이 생겨서 목공 학원을 사실 다니고 있어요. 우와.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애플박스도 만들어보고 스틸 그리고 잘하네.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만에선 성취감이 없거든요. 크게 눈에 보이는 성취감도 가끔 필요해요. 네, 그래서 성환이 형에게 평상을 선물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니, 잠깐만, 목공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왜 남의 집에 다 갖다 놔? 아니, 저희 집은 옥상이 공용이고 형은 이제 개인 옥상이니까 새로운 안 해봤던 걸 하고 싶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우와! 와! 하나, 둘, 셋! 아, 진짜 무겁더라고. 그럼 저기서 남은 거 아니야? 아, 또 안 좋은 추억이 떠오르네. 와, 내가 위로 아니, 좀... 내가 아니, 말하지 말고 그냥 빨리 아니, 와. 내가 위로 주면 네가 돌아, 왼쪽으로 돌아. 아니, 왼쪽으로 돌아. 크게 돌아. 오, 세상에. 나 왜 지금 왜 놀라. 아, 상인 죄송해요. 잘못 눌렀습니다. 예, 죄송해요. 무슨 일이야, 이게. 왜 남의 집 배를 눌러. 돌아, 돌아. 아, 내가 1년에 평상 몇 번 쓴다고 이거. 쓰면 좋지. 아, 쉽나. 오, 임도가 있었구나. 굉장히 좋았어. 우와. 야, 저 좋다, 야.